중3 1학기 내신 대비 문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칠 내용 중에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용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할 때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의미의 주어 동사 누가 뭐 한다라고 맨날 얘기하죠. 누가다라 그러겠습니다. 누가다가 들어있는 덩어리. 원래는 누가 뭐뭐 한다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매우 춥다, 춥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 앞에다가 뭐를 붙이면 여기 이제 지금부터 배우게 될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건데요. 여기에다가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넣게 되면, 요 접속사랑 매우 춥다 주어 동사가 합쳐져서 비록 매우 춥지만. 이런 의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줄여서 학교 선생님들이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 절이라는 개념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절이라는 것은 좀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데, 원래는 이걸 의미라면 누가 뭐뭐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앞에 어떤 접속사 때문에 여기 뭐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얘기하면 because 뒤에 누가 뭐 한다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의 부사절이었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when 같은 경우면 누가 뭐뭐 할 때라는 시간의 부사절이죠. 이렇게 접속사가 앞에 오면 그냥 어떤 문장이었던 녀석이 어떤 다른 뭐 문장이 아닌 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게 되는 걸, 그걸 보고 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보의 부사절 비록이지만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일 문법 먼저 살펴볼 건데요. 다음 두 문장 사이에 알맞은 접속사를 넣어서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라는 겁니다. 자, 두 문장 보면 It was very hot. I played soccer with my friends. 매우 매우 더웠다는 얘기하고 있죠. 매우 더웠습니다. 라는 문장과 나는 친구들과 축구를 했어요. 이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그러면 It was very hot. Both played soccer with my friends.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매우 더웠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축구했어요. 사이에 들어갈 만한 건 바로 but이죠. 매우 추웠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저는 축구를 했습니다. 요게 어울리죠. 이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을 이 표현을 다르게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부터 배우게 될 문법적 용어 아셔야죠. 뭐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문법을 지금부터 배워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표현을 다르게도 할수 있다. 어떻게도 할수 있느냐? 매우 더웠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저는 축구했어요라는 표현은 비록 매우 더웠지만 저는 친구들과 축구했어요. 요 말에다가 매우 더웠다라는 말에서 매우 더웠다에서 다짜 빼버리고 비록 매우 추웠지만 뭐 물론 뭐 비록 이런 말은 빼도 되겠지만 어쨌든 매우 추웠지만 또뭐 비록 매우 추웠지만 이렇게 다짜 빼버리고 뭐뭐 했지만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걸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비록 매우 더웠지만이라는 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although와 같은 게 있습니다. Although it was very hot 하면 요거는 매우 더웠었던데 요렇게 합치면 비록 매우 더웠지만 매우 더웠지만이라는 뜻이 되고 매우 더웠지만 비록 매우 더웠지만 나는 친구들과 축구를 했어요라는 문장이 되고 뭐요 부분을 보곤 좀 문장에 메인이기 때문에 주절. 주절은 동사의 뜻이 뭐 예를 들어서 평서문인 경우에 다라는 의미로 그대로 해석되는 걸 보고 주절이라고 한다. 주의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인이 되는 부분. 또난 친구들과 함께 축구했다 이러잖아요. 이런 걸 주절이라고 그러고 얘를 주절에 대해서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종이 된단 말이에요. 하인이 된단 말입니다. 비록 매우 추웠지만이란 말이. 근데 종속절 중에서도 뭐뭐 했지만 비록 뭐뭐 했지만이라고 해석되는 걸 보고 양보의 절이라고 하고 이게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 명사절이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수 있어야 되는데 it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아니죠. 명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사처럼 형용사절이 되려 그러면 꾸밀어받는 선행사 명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도 아니고 꾸밀어받는 명사 선행사가 없죠. 형용사절도 아니고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비록 더웠지만 친구들과 축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보의 부사절인 용어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본식 표현의 우리말 번역이라서 저는 수업할 때 비록 뭐뭐이지만 뭐 비록이란 말은 빼도 되죠. 뭐뭐이지만 이라는 의미의 덩어리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자,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첫 번째 주의사항은 다음 이제 지금 보여줄 문장은 틀린 문장인데요. Though it was very hot, but I played soccer with my friends. 뭐 이거 해석은 되게 잘 돼요. 이거 해석하라고 그러면 비록 매우 더웠지만 그러나 나는 친구들과 함께 축구했어요. 비록 더웠지만 그러나 난 친구들과 축구했어요. 매우 매끄럽게 해석이 잘 되죠. 그런데 이게 한 문장 안에 뭐가 없어졌냐면 주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는 두 문장을 한 문장, 뭔가 두 개를 하나로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발라야 할 부분은 한 군데 있듯이 여기다만 발라야지. 여기도 접착제 바르고 뭐 이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 있죠. 두 군데 막 본드 발라놓으면 안 된다. 엉망진창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중1 때 배웠던 방식으로 하면 It was very hot, but I played soccer with my friends.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Though it was very hot, I played soccer with my friends. 라고 하든지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지 두 가지 표현을 모두 다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설명 들으면 이거랑 뭐 비슷한 거 어디서 배웠다는 생각 안 듭니까? 듭니까? 그쵸? Because it was very hot, so I didn't play soccer with my friends. 뭐, 매우 더웠기 때문에, 이러네요. 비록, 매우 더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했죠. 접속사가 몇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Because it was very hot, I didn't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It was very hot, so I didn't play soccer with my friends.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거하고 똑같이, 한 번만, 접속사는 한 번만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턴, 양보의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 지금까지는 뭐, although, 이런 것만 봤죠.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을 가진 접속사, although 이외에 뭐가 있느냐. 뭐 먼저 비록 뭐뭐이지만 although도 있고요. 그다음에 though도 있습니다. though, although 이외에 though라고 하는 친구도 비록 뭐뭐이지만 뭐 비슷하게 생겼죠. al만 없어졌죠. though, although 전부 다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뜻이고요. 이외에도 뭐가 있느냐? even though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 비록 뭐뭐이지만 그다음에 또 even if,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런 애들이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지금까지 선생님 계속해서 양보의 부사절이란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렇게 이 말을 안 빼뜨리고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냐? 자, 또 틀린 문장을 하나 먼저 보여줄 건데요. 틀린 문장 보고 익히면 안 돼요. 틀렸다고.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Though the rain,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뭐 비, 나는 뭐 비라는 말이죠. 이거 비, 그때 내린 그 비겠죠. 비고요. 뭐 이거 붙이니까 비록 그비뭐 이런 건가 봐요. 비록 비, 나는 친구들과 축구했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비가 내렸지만 친구들과 축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왜 틀렸느냐? 아래 표현은 다음과 같이 고쳐야 됩니다. 뭐라고 고쳐야 되느냐? Despite the rain, I played soccer with my friends. 이렇게 고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얘기하는 거냐? 결국은 뭐 비가 내렸는데도 그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들과 축구했다라는 얘기를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despite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앞에 전치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을 거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 이 despite도가 아니고 despite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녀석은 도는 계속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이라고 얘기했죠. 얘는 절을 이끈다 했죠. 도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다.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지만 도를 쓸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뒤에 것이 온다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죠. 전치사 뒤에 어떤 것이 온다 했죠. 그래서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디스토가 아니고 디스파이트와 같은 전치사를 써야 되고 디스파이트의 뜻은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뭐 학교 선생님들이 이 설명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디스파이트하고 같은 말이 뭐 인, 스파이트 오브가 있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수업을 하실지는 선생님들 재량에 달려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 같은 말들 바꿔 쓸수 있는 것들 알려주면 여러분들 반드시 필기했다가 익혀 두셔야 합니다. 어쨌든 어떤 것에도 불구할 때는 Despite the rain,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자, 뭐 위에 문장을 도우를 써갖고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니까 접속사를 써갖고 표현하면 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전체 메인 시제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인데, 이걸 주어 동사가 있는 걸로 바꾸고, 날씨를 얘기하고 싶으면, 날씨 얘기할 때 쓰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아니네요. 또 it rained처럼, 또 비동사 있을 필요가 없죠. 또 it rained, I played soccer with my friends.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똑같은 표현에 이거 둘다 똑같이 비가 내렸는데도 뭐 비가 내리는 것도 감수하고 나는 친구들과 축구를 했다 뭐 이거 디스파이트의 뜻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으니까 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겠죠. 비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들과 축구했어요. 뭐 이렇게 고치면 비록 비가 내렸지만 난 친구들과 축구했습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근데 디스파이트 뒤에는 명사가 오고 도 뒤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차이점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이다. 도어는 접속사고 디스파이트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도어와 같은 접속사 뒤에는 누가다가 와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절이라 그랬고요. 하지만 전치사 뒤에는 것만 올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교재에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의미의 양보의 접속사이며 even though는 더 강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굳이 뭐 더, although, even though가 뭐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덜 강하고 이런 것들까지 익힐 필요는 아직 없고요. 비슷한 의미의 even if도 있다. 똑같지는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even if는 만약 뭐뭐 할지라도라는 약간의 뭐 가정하는 거 있죠. 약간은 만약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뭐 만약 내일 비가 내릴지라도 뭐 이런 거 있죠. 만약 비가 내릴지라도 뭐 이런 것들 뭐 약간 의미가 다르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예문을 살펴볼 건데요. He went out. 과거 시제죠. 외출했다. Though it was raining. 비록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종속절은 뒤로 갈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게 종속절이죠. 종속절은 뒤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종속절이 앞에 있을 수도 있죠. 종속절이. 앞에 있어. 종속절을 왔다 갔다가 가능하죠. Even though I knew the truth. 뭐, 비록 내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I didn't tell him. 그에게 말은 안 했어. 뭐, 여기에 요거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but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I knew the truth, but I didn't tell him. 뭐, 요 문장 같은 경우에 but을 넣고 싶은 문장의 위치를 좀 고쳐줘야 돼요. 뭐, 이거, 이 문장. 뭐, he went out though it was raining을, 이 문장을 but이 들어있는 문장으로 하고 싶으면 얘가 먼저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출했어요. 요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but을 사용해서 위에 문장 but을 사용하고 싶으면 it was raining, but he went out.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문장을 do가 들어있는 걸로 바꿔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거 이 문장에다 but 집어넣어라 이러면 여기다가 그냥 do 집어넣고 이 but 없애면 이상한 의미가 됩니다. Though it was raining, he went out 이렇게 될 테니까 아참 그건 맞는 거죠. 참 그건 맞는 겁니다. 여기다 do를 집어넣고 여기 but을 없애는 거 맞죠. 그다음에 뭐 even if I don't agree with him, 만약 내가 그의 말에 이게 동의하지 않는답니다. 만약 내가 그에게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I respect his opinion. 나는 그의 의견은 존중한다. 존중하다 의견이죠. 만약 내가 그애가 하는 말에 don't agree with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의 의견을 동의는 합니다. 존경은 합니다. 존중은 합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관련해서 뭐 문제 한번 풀어보는 과제도 함께 나가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몰랐다가 알게 된 것들을 댓글에다가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숙제한 것으로 인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몰랐다가 양보의 접속사라는 파트를 공부하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